파라멘티타의 이은영 소장님, 지금 여론조사 좀 제가 요즘 못 들었는데, 내일 광주 경선 보시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그 대장동 의혹, 개발 의혹 관련해서 너무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것 아, 같아요. 오히려. 네네. 이게 왜냐하면 고발 사주 때문에 윤석열도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좀 막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수박 발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네요. 예, 역작용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그 발언이. 그리고 지금 투표율 낮은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본선 가는 그 대권을 한번 실현시켜 볼수 있는 호남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호남 대망론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과연 이 후보를 이 안방에서 버려야 하냐, 요런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대장동 이슈 같은 거는 경선 이슈가 아니고 본선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층이 볼 때는 대장동 이슈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더군다나 호남에서는 이 호남 대망론을 시켜줄 후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후보를 여기서 져버려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뭐 약간의 그 아쉬움, 뭐 배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 이런 게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박 발언을 해서 5.18을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경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껴주고 키워왔던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뭐 어떻게 지금 나와요? 호남 쪽에서 뭐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그 여론조사하고 여기는 권리당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좀그 흐름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 투표인데 여론조사 아무 네. 데나 전화해갖고 1,000명 하는 거랑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랑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맞아요. 권리당원은 굉장히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럼요. 근데 여론조사는 권리당원을 향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전화해갖고 호남 민심을 묻는 게 그게 무슨 표본이 맞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선거인단 참여 안한 사람이 거의 한70% 가까이 되더라고요. 선거인단에 참여도 안한 사람들이 무슨 내일 권리당원 20만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가 그게 될수 아니죠.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이 권리당원들은 또그 오랫동안 이 민주당의 역사와 이 호남의 의미, 전략투표를 해왔던 거를 잘 보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방송하고 싶었는데, 호남 유권자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주변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순수한 그 선택의 마음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뭔가 이 여론 흐름에 대한 걸 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좀 참아보자. 그래야지 더그 기대에 대한 그 뭐랄까, 기쁨? 그런 게더클것 같아요. 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저는 50%. 나는 518. 저는 50. 50. 예. 우리 이윤영 그 TV 요즘 시청자 많아졌던데. 저 이제 100명만 지금 좀 구독해주시면 3만 명. 13,000명이 지금 새벽에 하는데 광고만 하세요. 저딱 100분만 들어와주시면 3만 명 됩니다. 이윤영 TV 100명만 있으면 3만 명. 네네. 이윤영 TV 몇 시에 내일. 방송하시죠? 내일 원래 토요일 날밤 10시 하는데요. 토요일 밤 10시. 네, 내일 10시 방송할 때 3만 명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네. 일단은 구독자가 100명만 더 있으면 이윤영 TV 3만 명을 돌파하고, 네. 엊그저께 만몇 명이었는데 금방 늘어났다 그래도. 많이 계속 요새 근데 응원을 많이 실시간도 한 4천 해주시더라고요. 명 보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는 구독자 대비 엄청난 건데?
가성비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은영 TV 보이시죠? 우리 제가 메시지 고정을 여기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갖고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방송이 정말 좋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막 쌍스러운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분 방송을 들어보면 차분해져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행정관으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여론조사를 5년 동안 담당하셨던 진짜 노무현 뼈노입니다. 뼈노. 노무현 대통령이랑 5년 동안 있었죠? 네, 맞습니다. 벌써 3명만 찍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벌써 넘었대요. 고맙습니다. 아유,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내일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숙소도 잘 해놓고 제가 맛있는 것도 저 출연료 대신 제가 바베큐, BBQ. 예. 네, 어떠세요? 제가 어쨌든 8시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따라갈게요. 어떻게 KTX라도? 네. 그때 1시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같이 좀, 1시. 한 2시까지 알겠습니다. 와도 돼요. 예, 그럴게요. 어떻게 벌써 3만 명 넘었다고? 너무 방송 시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10시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지금 목요일에도 한번더 해요. 영터뷰라고. 차라리 8시 정도. 3번 정도 하세요. 주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날 하세요. 네네. 일요일 날 낮방송 사실 하는 방송이 없거든요? 네네. 그 완전 괜히 뭐 평일 날 7시 이러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많은 방송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저는 토일,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이렇게 세번꼭 하시면 좀 낮방송이 없어요. 너무 좋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 소장님은 저희 고정, 저희 방송에 거의 직원이에요. 너무 많이 출연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시사타파가 키운 이은영. 아니에요. 이윤영 소장님이 살린 우리 시사탑합니다. 소장님, 진짜 내일 좀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네, 내일. 편안한 밤 되세요. 근데 이윤영 소장님 누구 지지하세요? 저는 중립이죠? 네, 소장님이. 중립입니다. 중립이죠. 말 못하고요. 네, 엄청 중립. 제 주변은 다 중립이에요. 저도 중립인데요, 뭘.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휴먼 엔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셨고, 이은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